자, 언제 돌아오십니까? 예. 자, 이제 오늘 이거 문제 100선 푸시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 드디어 종강을 하는 날이 돌아온 거죠. 자, 어쨌든 1주 동안 그 하신 부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가 되는지 자, 그맨 앞에 보시면 그 총론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부터 이제 간평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목은 여러분들 시험 목차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린 거예요. 총론에 가면 시험 이 세부 시험 범위네요, 이건. 부동산 이제 개념 및 분류하고요.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속성. 이게 이제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을 이제 정리가 할수 있는지. 1번에 보시면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개념을 구분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요거는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또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제한 물권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는 다르죠. 그렇죠? 예. 동산은 이제 질권에 대한 것만 이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그 5번에 보시면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다. 그 맞는 표현이죠. 근데 4번에 보면 민법상 부동산에서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따르면 틀리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하고요, 경제적 개념에 대한 거는 종류 정도를 구분하시면 되고,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얘만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구별할 수 있는 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일이 뭐가 있느냐. 일부를 가지고 답으로 유도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으로 구별했을 때, 그러니까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요 정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준 또는 의제 부동산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작년 문제에서는 여기 어떻게 틀리게 줬냐면 토지하고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면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을 달리하고요,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을 구비한 이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독립된 물건으로. 그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거. 근데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우리가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벽지 시계라든가 뭐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거한다고 해서 기능이나 효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애들은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2번에 보시면은 답은 5번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도 한번 답으로 유도한 게 있는데 임차자 정착물이 있죠. 예, 임차자 정착물은 뭐로 간주해요? 예, 이건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요. 거래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요. 가사 정착물이 있고 농업 정착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뭐로 간주한다? 동산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선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진열대. 그다음에 이제 커튼 블라인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임시로 농기구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에서 이제 뭐 물어보면요. 그다지 뭐 어렵지 않게 출제할 테니까 그거는 뭐 맞춰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가서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경우죠.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올바르게 나타낸 것이니까요. 기억에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택지 안에 가게 되면 주거용지가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공업용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안에서 움직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여러분 시험상에서 여기서 한번 문제를 냈던 선례가 있어요. 전이 답으로 이렇게 바뀌면 뭐라고? 이행지라고 출제를 한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얘도 이행지가 되겠죠.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아,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제외해서 유보한 토지를 채비지를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리을에 채비지를 집어넣은 취지는 뭐가 있냐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게 등장한 거예요. 표본지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학개론 전반에 걸쳐서 용어로는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주 인용이 안 되는 애들을 지문 하나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채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배우셨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정리가 되시는 경우. 근데 단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채비지가 좀 낯설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넣어드린 거니까. 그래서 3번에는 올바르게 나타낸 것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네,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면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런 내용이에요. 박스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 정도의 지문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걸 헷갈리지 않으면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하나 정도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4번에 보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물어봤을 때 자, 4계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우리가 이 다가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뭐를? 예. 공동주택을 우리가 구별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연립하고 우리가 다세대 주택 있죠? 예. 이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새가 들어간 애들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다중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니은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지문 활용한 걸 보시게 되면은 재활용을 해요. 표현이 거의 유사한 정도로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시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응? 학개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학개론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당황하죠.
아니,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어디 있었어? 그렇잖아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공법에서. 근데 학개론에서 인용을 해줘요. 공법상의 용어를.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은 대지,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 있죠. 예, 이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디귿하고 리을인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까다롭다고 느낀다고요. 뭐가 낯설어서 그래요?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용어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벗어난 거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틀리게 줬었어요. 공용시설 보호지구인데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으니까 다시 얘를 재활용하게 되면은 원래 뜻대로 줄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안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데서 틀리면은 데미지가 커요. 어? 데미지가 24개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잘돼 있는지. 아,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밑에 5번에 보면 자연 인문 특성을 물어봤었을 때, 자 우리가 일단은 자연 특성에서는요. 뭐를 중심으로 자연 특성에서는 얘들을 답으로 주는 거예요. 부동성하고 부정성하고 뭐 영속성이 있죠. 예, 요 안에서 답이 이도가 되는 거예요. 개별성은 지문 정도로만 활용이 돼요. 근데 혹시 패턴상에서 여기 보시면 네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문 하나가 B죠. 예, 뭐가 하나 들어올 때 얘들 중에서 하나가 더 들어오면 걔가 답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온 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입문 특성이 있죠. 예, 입문 특성에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얘 정도가 이렇게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패턴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은 자, 토지의 자연 특성을 물어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잖아요. 자연 특성 그러면 얘들만 나오는 거고. 예, 토지에 그냥 특성 묶어 버리면은 얘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다음에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해 놨어요. 그죠? 걔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용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규모를 나누거나 합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 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부정성은 집약적 토지 용과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또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부정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가 상승하냐면 지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무슨 이용을 유도하냐면 집약적 이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가격이 비싸지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제화하고요.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죠. 배제한다고 하는 게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취지로 드린 거냐면 지문이 갔을 때 마지막에 피리어드까지 보란 얘기예요. 임장 활동까지 보고 거기서 끊어버리게 되면 답을 영영 못 찾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시간을 뺏길 테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한 걸 물어봤어요. 자,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는 거는 무슨 성격? 그런 부동성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것은 영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밑에 있는 다하고 예, 그다음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적지론 및 최유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것은 마의 용도의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지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적지론이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은요. 최유 이용의 근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지론의 근거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설정해 주는 거를 적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입지론의 범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거예요. 여기서 부증성이 있죠. 얘도 뭐의 근거가 돼요? 최이어 이용에. 근데 얘는 최이어 이용의 근거가 될 때 최이어 이용의 근거만 된다고는 안 줘요. 지댐이 지가를 뭘 하고요?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최이어 이용의 근거가 된다. 예, 이렇게 얘는 두 가지를 묶어서 준다고요. 왜냐하면 얘만 딸랑 주면 용도의 다양성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식되는 애들이 하나씩 꼭 들어온다고요. 부증성을 물어볼 때. 지댐이 지가의 성립 근거가 되고 최이어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걸 두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만 보고 최이용만 보고 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가 있을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적지론이라고요. 이게 광의 입지론이란 말이죠. 협의의 입지론은 입지 선정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것 있죠. 예, 이거는 입지 선정이고 예, 포괄적인 거는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결부된 거니까. 예? 이거는 왜 또 집어넣냐면요. 유관시험에서는 단답형으로 박스 주고 용도의 다양성을 답으로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정도로는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똑같이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요.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답은 1번. 그래서 이제 6번에서는 답은 1번. 이제 뭐 1년간 이제 고생하신 것도 이제 뭐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저거 숫자 수정 안 했네. 참. 오늘이 며칠 남은 거예요? 17일? 17일. 참. 걱정이란 얘기죠. 이제 이거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풀어보면. 이거 집에서 다 풀어갖고 오신 거죠? 집에서. 자, 7번에 보면 주택시장의 수요와 이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옳은 거. 일단 답이 몇 번인 거예요? 답이. 아니, 자, 우리 아니할 말로 7번 이런 앞에 애들은 안 풀었다 해도 다 풀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푸른 본인이 푸른 다 번호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때부터 왜 갑자기 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번호만 대부분 얘기하는 거지. 번호만. 자 김총각 대표로 몇 번. 본인이 선택한 번호만 얘기해 봐. 김총각이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2000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니 왜 지금 풀고 있냐고. 아, 그러니까 걔를 빼고 얘기해 보라고. 아니 답이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가격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 큰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 크니까 5번은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2번 질문에 부동산의 공급량은 생산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생산비가 일정할 때 시장 가격이 생산비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죠. 그게 답이에요. 그죠? 내가 물건을 할 때 100원 들어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110원, 120원, 130원 계속 올라가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번 지문을 보면요. 수요량의 변화는 주택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얘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좁은 면적이나 소규모의 토지에 건물을 축조해서 연면적의 증가를 목적으로 빌딩의 고층화, 입체화 등에 의해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부동산 공급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이건 부동산의 경제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주택 수요는요. 인구나 소득 또는 소비자의 기호, 생산 기술이나 요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을 때 생산 기술하고 요소 가격의 변화는 공급 변화인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라. 그래서 7번에는 답이 몇 번? 2번인 거예요. 2번 지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읽어보시면은 뭐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유도한 건 아니고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작년도 여러 번 시험에 답으로도 유도를 했고, 그래서 항상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는 것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문제가 주어지는 건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요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가격 외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니은의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있죠.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 있죠. 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걔는 포함이 되겠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놨죠. 예. 자,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감소하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에는 얘가 해당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또는 대체재 관계를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하락 있죠? 예. 걔는 해당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이거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죠. 곡선의 이동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걔 소비가 늘고요. 해당 지역의 소비도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대체재 있잖아요. 대체재는 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의 움직임에 같이 움직인 애들이 대체재예요. 대신에 소비의 움직임은 반대인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에 기초해서 움직임이 방향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가 출제가 되면은 실례로 8번 가치도 출제를 한 거예요. 박스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올바른 거를 이제 물어봤었을 때요. 예.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공급이 감소할 때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감소폭은 작아진다라고 해놨죠. 예,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상승폭은 커지고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폭은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이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2번은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증가하는 건데.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가 되겠어요? 그건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이고 양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부동산 수요는 무슨 수요라고 그랬어요? 유효 수요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부동산 수요는 무슨 수요다? 예, 유효 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을 읽고 뭐 이 정도 난이도면은 풀 수 있죠. 예? 예,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자, 10번의 계산문, 이게 이제 100선을 구성하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게 10번 문제 정도는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뺏길 테니까. 하여간 어쨌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세요. 이론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자, 시장 공급량은 EP고요. 시장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800-P로 변했을 때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어봤죠. 예. 그러면 수요 함수는 1200-P고요. 공급 함수는 몇 P? 2P. 두 개 더하면 3P 되죠. 3P가 얼마? 1200. 그러면 P는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1800인가요? 예. 1800-P로. 자, 그러면 얘가 1800이고요. 얘가 2P. 그러면 3P가 1800이죠. 예. 그러면 P는 600이 되겠죠. 나누니까. 그러면 400에서 600이니까 얼마만큼 상승했겠어요? 200.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죠. 네. 확실히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답을 맞히면 표정에 여유가 있고, 뭔가 불안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답을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계속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11번에 올바른 거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요. 자, 오늘따라 표정이 여유스러운 우리 김총각이 답을 한번 대보는 거죠. 어? 어?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10번을 풀 때는 왜 그렇게 여유 있게 대답하다가 왜 11번 하니까는 못 풀었다는 얘기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잖아. 2000년 몇 번이야? 5번. 2000년 5번이래. 응? 자, 기억해 보면요.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틀리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재 유무라고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그러면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생산 요소 가격 있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고요. 그렇죠? 무슨 비용이 증가하니까,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저장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 있죠. 걔들은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공급자들이 그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한 이후에 걔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고요.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여기 칠판에 보면 S1하고 S2가 있죠. 어느 게 탄력적이에요? 에? 이거 둘 다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에? 어디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은요, 이 가격과 양의 변화가 똑같아요. 이 변화가.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5번인 거예요, 5번.
그래, 뭐 여기까지 나오면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들도 물어볼 거라고요. 뭐 수요도 단위탄력적이고 공급도 단위탄력적이죠. 자, 단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응? 단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할 때 쇠량과 공급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응?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해요? 가격과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탄력성의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구별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도 지금 문제를 보면은 뭐를 많이 주고 있어요. 탄력성을 많이 주고 있죠. 탄력성은 매년 나와요. 매년. 일단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이론으로 나오고 계산으로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12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아, 1번에 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맞는 표현이겠죠. 그죠?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있죠. 예. 그건 우리가 라면하고 그다음에 배추 이걸 비교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배추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갑자기 양을 늘릴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요.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하겠죠. 대신에 양의 변화는 적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수요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거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공급의 탄력성은요,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시간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틀려요. 부동산 이 공급이라는 거는 생산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급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죠.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뭐는 증가해요? 양은 증가하죠. 우리가 이건 배우셨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이죠. 그러면 얘는 이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으니까 가격은 불변이지만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양은 변할 수가 있죠. 얘가 수요라고 가정할 때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도 인용을 해줄 수 있냐면요.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졌을 때, 그죠? 이때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대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양은 불변이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고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줄어들면요.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인 거예요. 요 배열로 해서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그러면 요 배열 표현만 조금 바꿔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예,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실전에 가시면은 한 3개 정도만 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1.4고요.
아파트 수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9고요. 아파트 수의 상가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1.5.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이 1.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탄력성의 수치가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실전에 가면은 3개 이상은 안 줄 거예요. 많이 주더라도. 네.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만 갖고. 자, 먼저 기억에 아파트는 정상재이다. 아파트가 정상재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상가와 대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상가하고 대체재가 돼야 안 돼요. 자,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0보다 작으면 보완재예요. 0보다 크면 대체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마이너스 1.5니까 0보다 작을 거 아니겠어요. 훨씬. 그죠? 예. 아니, 우리가 구성을 하면 0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5니까는 열등제라고 할 수, 아주 열등제 보완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보완제이다. 자, 아파트 수의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얼마예요? 0.9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대체지죠, 뭐.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아파트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 감소해야 하네요. 응? 아니, 감소할 거 아니에요. 왜 감소하겠어요?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이 1.4죠.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줄죠.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부의 의미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 얘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하면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네, 그럴 때 2 변화가 크면 1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2 변화가 적으면 1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즉 탄력성의 크기를 구분하는 개념이고요.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이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으면 0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럴 때 얘가 변할 때 이 변화가 크죠. 그러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크다고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그러면 얘가 정상재예요. 0보다 작으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럼 무슨 재와? 열등재. 그러면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정상재냐 열등재냐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대체재냐 보완재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근데 얘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호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 그 내용을 정리하신 경우죠. 예, 그래서 예, 올바른 것 하게 되면은 기억이 정상제로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래서 13번에는 3번. 설마니 여기다 이렇게 답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이 답이 모른다고 그러진 않겠죠. 어? 이거 백선 풀고 나면은 또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나중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풀어봐서 85%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 그게 돼야지만. 그리고 이쪽에서 혹시 그 제가 볼 때는
자, 요게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유도한 거고요. 이거 이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0.8이고요 소득 탄력성은 0.5일 때 가격이 10%가 상승했음에도 수요량은 2%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은 근래 나오는 게 이제 요거 인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얘가 1% 줄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요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에다가 탄력성의 크기를 이렇게 곱하면 양의 변화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하고 0.5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2%.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 1.8이죠. 그럼 1.8만큼 줄었죠. 근데 소득이 4% 증가했잖아요. 그럼 0.5잖아요. 4 곱하기 0.5 2%죠. 2% 늘고 1.8% 줄었으니까 차이가 얼마겠어요? 0.2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문제의 답이 0.2였어요. 요거는 암산 수준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령만 알면. 자, 가격 탄력성이 0.8이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가? 10%가 상승하면 얘는 이 크기만큼 줄어요. 반비례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0.8 하면 8%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가. 그럼 2%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두 개를 합한 게 얼마겠어요? 10%.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얘가 10%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되냐는 것은 얘를 0.5를 줬잖아요. 그러면 10을 0.5로 나누면 20 나온다고요.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가? 20%가. 이런 식으로 분모하고 분자를 계산하게끔 유도해서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암산으로 대입할 수 있을 때 몇 분 안에 풀겠어요? 1분 안에. 그래서 유일하게 1분 안에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애들이 이 탄력성 계산하는 거. 근데 의미가 분명히 빨리 캐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정도가 가능하시면 도전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여기는 지금 가격 탄력성과 무슨 탄력성만 줬어요. 소득 탄력성만. 또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만 이렇게 묶어줬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경우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이나 이런 것까지도 정리는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기초해서 들어가다가 거기를 벗어나서 문제가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3번 같은 표현이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를 물어보는 건지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간 시험 보고 나면은 학원에서 전화 오면은 받아주세요. 네.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그거예요. 아직 채점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당일날 시험 끝나고 나면 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분해라 성격상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참아요. 바로 당일날 다 해소해요. 당일날 다 가서 해소하고. 에?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얘기하죠. 한 달 뒤에 발표래. 한 달의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오후에 가다바는 발표가 되고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대를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자, 어쨌든 내년에 저기 이 도시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갈 때 50m 전방에서 뒤돌아서서 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자, 14번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틀린 거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틀린 거. 1번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니,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상승하죠. 그렇죠? 그럼 1번을 빼면은 뭐겠어요? 틀린 거 다음은 답이 3번이잖아요. 우리가 교차 탄력성 이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해줬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은 무슨 재화? 대체재. 그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은 무슨 재화? 정상재를 의미하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은 잘 물어보는데요. 수요와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죠. 그리고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그죠? 또는 물리적인 공급량이 고정이 돼 있다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라는 얘기죠. 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가격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있으면 수요 곡선은 X축과 평행하므로 이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지문의 조건에 보면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곡선이 수평이죠. 그러니까 무슨 축하고 X축하고 평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있죠? 그거 조금 아까 칠판에서 설명한 거예요. 자,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 탄력성이 1.5죠.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변화에 따른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이 2일 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량이 5%가 증가했다면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는 얼마나 변해야 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요거는 가격하고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죠. 요거는 가격과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결국 요건은 같은 요건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먼저 자, 오피스텔의 임대료 탄력성이 1.5죠. 그죠? 예. 그럴 때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그럼 오피스텔의 소요량이 몇 프로가 변해요? 응? 아니, 거기 보시면 임대료가 얘가 소요량이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1.5 줬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그러면 10 곱하기 1.5 하면 몇 프로? 그래, 15%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상승했으니까. 그런데도 수요량은 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5%가. 그죠? 그러면 두개더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거기 보시면은 소형 아파트 있죠?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 여기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 임대료가 상승을 해서 얘가 20%가 늘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교차 탄력성이 얼마를 준 거예요? 2를 줬잖아요. 얼마? 2를. 그러면은 20을 2로 나누면 얘가 몇 프로?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가. 그럼 답이 10%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격하고 소득을 줬다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교차 탄력성의 유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몇 프로가 늘었다고 그러죠. 그럼 그거 두개 더하면 돼요. 에? 그 더한 수치를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력성의 수치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을 풀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꼭못 풀어도 괜찮은 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령은 이렇단 얘기예요. 예, 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